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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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러스 기아의 미드라인을 맡고 있는 쇼메이커 허수라고 합니다. 캐니언 김건보입니다. 칸나 김창동입니다. 헬링 김영규입니다. 피트 김혁희입니다. 유서 미카진 건가요? 저 쟤네도 안 들어오는데? 쟤네한테 한번 물어봐봐. 컨솔레도. 잠깐만, 바이든 걸어봐, 상대한테. 한려구도. 혹시 거기도 갇힌 선수 있나 물어봐봐. 2번으로 갇힌다. 혹시 너도 안 보여? 방에 아직 갇혀 있는 사람 있냐고. 혹시 게임 끝나고 방에 갇혀 있는 사람 있냐고. 사실 이름이 바뀌기 전부터 랑 지금의 생활은 계속 똑같고 좀 쉬면서 지냈었는데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아서 스크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게이머 인생이 뭐 다 똑같죠. 소문으로는 최근까지 데프트 선수가 한 달 페이커 선수 체험하기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뉴스나 인터뷰들도 되게 많았고 또 평소에 좀 해볼 모처럼 해볼 기회가 없었던 막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되게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처럼 이렇게 바빴던 시기에 좀 힘이 되어줬거나 아니면 뭔가 소소하게 즐거움을 줬던 동료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휴가 때 제가 요새 방송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연습실에 건부가 계속 있어서 밥 시켜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닭강정 시켜줬는데 맛있었어요. 자크죠, 뭐 스킨이 뭐. 이상한데 저기 지금 삼분전 그 지금 그거 진짜 지금 좀 벌어 저게 그 롤체에 나오는 그 자크인가? 아 그 위협 자크. 저 롤체 자크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위협 풀리. 위협. 다짐해서 푸시하는. 이거 오히려 푸시 해놔서 더 다웠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 좀 해내줬어. 미미 자크가 진짜 잠깐만 너 뭐해? 뭐야 나 안 먹어지 있네? 이게 아, 말이 돼?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안 줄 것 같아. 아 이거 계산 안 해? 이딴 거야? 아 근데 비싸는 거 이거까지 계산했어. 뭐야 안 죽네? 어 안 죽어.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안 죽는다? 상대적으로 깨면 못함. 안 죽어. 어 이거 아니 뭐 안 죽어. 너는 드리오맨이야 근데? 아 아 잠깐만 너 GS 18개 건보는 뭐 말이 많다? 항상 말하고 있죠. 말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습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네. 왜? 저는 원래 조금 친해지면은 좀 말을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감문이랄 것까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무원에서 가면을 듣게 되면 샤크 케이지 들어가면 없을 것 같다고. 샤크 케이지요? 그럼 그걸로는 가도 아 근데 갈 생각 없어요. 우리 방송할 때마다 옆방 형아 방송에 자주 목소리 출연을 하고 계세요. 뭐 제 방은 따로 방음 부스가 필요하지 않나. 뭐 하루에 뭐 3시간인데 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나. 쇼메이커 선수가 좀 무섭다고 했었는데 아직 그 무서운 그 분위기는 아직도 유지인가요? 사실 이제 막 무섭진 않고 그냥 그래도 좀 제 얘기를 덜 해봐서 그래서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만약에 허수랑 이런 얘기 한번 나중에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체인소맨 소가 체인소맨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설득해 볼 생각입니다. 민규야! 지금! 나이스! 새로운 전략이다. 진짜 켰어 얘. 이거 아레샤 되게 잘 되니까 합격 1장이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리나 오빠도 죽어. 야 지금 쉬어 쉬어 쉬어. 빨리 녹음. 아 빨리 녹음. 일단 혁규 형이 되게 원딜러 중 원딜러들 중에서도 좀
약간 많이 공격적인 원딜이어가지고 좀 자기가 뭔가 메이킹하는 걸 되게 잘해서 그냥 가끔씩 스크림 하다 보면 좀 저도 놀라는 장면이 한 번씩 막 두 번씩 나와가지고 그럴 때마다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좀 신박한 약간 새로운 뭔가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플레이들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서 말하기 어렵겠지만 네. 데프트 선수 덕분에 케빈에게도 도움이 되는 점이 있을까요? 플레이적으로? 포지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반에 약간 운영 같은 부분? 약간 움직임? 그런 것도 잘 캐치해주는 것 같아요. 케빈 선수랑 이제 스크림도 같이 해보고 또 이제 같이 지낸 시간이 지난번보다 조금 길어졌잖아요. 어떤 선수인 것 같아요? 우선 좀 아까 말했듯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좀 란전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뭐 어떤 장점이라기보다 그냥 잘하는 선수들은 그냥 잘 하잖아요. 그냥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일단 형규가 좀 되게 원딜 친화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원딜 뒤를 잘 봐주는 서포터여가지고 뭐 호흡 같은 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바텀 라인전에서는 되게 앉을 것 같긴 해요. 최고. 지금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본인은 뭘 잘하는지? 단순하게 말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 잘하는데 제일 큰 장점은 무슨 메타가 와도 원활하게 수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이드 메타가 오면은 언제든지 그쪽으로 할 수 있고 바텀 메타가 오면은 또 혁규 형이랑 형규 있으니까 그리고 미드 정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칸나 선수는 좀 그냥 예전에 기억했던 모습들을 되게 잘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 점이 되게 고맙고 멋있는 것 같고 건부장 진짜 어세용장 혁규 형은 원딜인데 뭔가 잘하는 탑라이너가 하는 거 보는 느낌 뭔가 앞으로 가면서 상대 스킬 다 피하고 하는 게 뭔가 진짜 원딜러들이 왜 혁규 형을 많이 좋아하는지 알게 됐고 뭐 형규는 미드는 많이 안 와줘서 섭섭하긴 한데 정말 바텀 라인전에서 되게 잘 하다 보니까 게임이 유리해지게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시작? 왜냐면 이제 합 맞추면서 스프링 시작하니까 그냥 합 잘 맞추고 있다는 느낌으로 만약에 공이 오지는 않았지만 푸드 선수의 봄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제 봄은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에서 잘하고 좋은 성적 냈으면은 스프링 끝나고 비시즌에도 붙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승은 당연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강팀이라는 걸 많이 인지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봄은 되게 서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냥 우리 팀원이나 감독 코치님들 그리고 D플러스 기아 분들이랑 같이 웃고 싶은 봄이 되고 싶습니다. 봄이요? 봄은 뭐 봄에 이제 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앞날도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우승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잘하고 싶은 점은 일단 나만 잘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서 많이 이기고 싶고 느리더라도 좀 플레이오프 때까지 갔을 때 홀합이 잘 맞춰졌고 또 다섯 명이서 다 서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 이제 다시 스프링 시작하게 됐는데 항상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기아 소속으로 팬분들이랑 함께 하게 됐는데 저희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좀 어려운 일들도 분명 있을 테고 그럴 때마다 그냥 서로 많이 보완해주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 네, 이제 시간이 참 빠른데 이번 시즌은 꼭 잘해가지고 정규 시즌에도 좋은 성적 거두고 꼭 결승전까지 가서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팬분들 많이 기쁘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스프링 개막전을 하게 됐는데 저희도 많이 떨리지만 팬분들도 많이 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막전인 만큼 저희의 첫 모습인 만큼 멋진 모습, 멋진 연습을 하고 갈 테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팀원들 한다고 하면은 할 의향은 있는데 뭔가 그림이 되게 웃길 것 같아서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혁규 형이 하자 하면 하겠습니다. 네. 혁규 형이 하면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혁규 형이 한다면 따라가야죠. 팀인데. 일단 혁규 형 춤추는 영상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춤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바꾸는 것도 못하고 춤이 너무 어려워서. 대표 선수가 배워왔어요. 왜 그랬대?